저희 수술을 축하해 주시는 건가요? 44를 준비하는 트랜스젠더 에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나 이제 두세 달 남았나? 수술하는 게? 근데 좀 요즘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 트랜지션 과정에서 이제 수술이 누군가에게는 엔딩처럼 말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에게는 또 시작이기도 하는 게 있어서. 어? 아, 예쁘다. 제가 힘들 때 언제나 같이, 지금 여지껏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같이 해주시길 바라고, 또 제 자신에게도 좀 행복을 찾아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손을 빌게요.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이쁘게 해주세요. 게임은 생각나가지고 두 게임은 그건 방송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안 먹었어. 아까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일단 오늘 내가 부른 이유는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제가 이제 수술 날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 정말 소중한 분들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같이 인사를,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모았어요. 저는 네, 에디랑 교회에서 처음 만나서 우리 온이를 통해 같이 양육을 시작하면서 인연을 쌓아가고 있는 수달이라고 합니다. 에디를 처음 만난 게 교회였거든요. 처음 만난 트랜스젠더이기도 해요. 있었을걸? 말은 안 해서 그랬지. 근데 살짝 놀라긴 했지만, 아, 이걸 내색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진 않았고, 에디랑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 할 때도 저 놀러 가도 돼요, 맨날. 차현지라고 하고요. 띵동의 자원활동가이고요. 같이 약간 커피메이트처럼 계속 다니는데, 사무실을 쉐어하는 사이였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사이였거든.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러고 휙 가는 궁금하지 않은데 그런 사이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2013년쯤에 에디가 옛날에 공연을 되게 한참 자주 할 때 저를 이제 끼워가지고 막 백댄서 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가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아닌데, 저의 유일한 이웃 사촌인데 이사했을 때 장롱 옮겨야 된다고 나보고 와달라는 거야. 보통 보통 여자한테 이게 장롱 옮겨달라는 얘기를 하진 않잖아. 지지 어머니가 우리를 보는데 저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와가지고 장롱 옮기려고 그러고 막. 네, 여자애가 야무지네하지 않았어요. 야무지가. 이 수술한다고 정말 우스갯소리로 너는 친구가 수술하는데 안 도와주냐고 했다가 정말 생일날 자기 SNS에다가 제 수술비를 모금 어떤 글을 올렸는데 그게 너무 잘 돼서 정말 진짜 제가 큰 부담 없이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나 내가 뭐라 썼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31번째 생일 7월 3일을 맞아 올해는 생일 선물이나 축하를 대신해 여러분들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해요. 전국을 뛰어다니며 언제나 넘나 열심히 일하는 퀴어 인권 활동가이자 제 친구인 박에디 양의 성확정 수술비 모금에 도움을 보태주실 수 있으신 분들께서는 도움을 나눠주셨으면 해요. 저를 비롯해서 에디 양의 친구들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뭐 차별 섞인 말들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 벌써 이제 먼저 떠나간 친구들도 있고, 우리 에디한테는 그런 힘든 시간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서 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또 이제 에디가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기 자신으로 살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짐을 혼자 져야 된다는 게 조금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글을 올렸었습니다. 제가 감동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의지되는 동생이자 친구 희지가 자신의 생일에 제 수술비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모금을 진행해 주었고, 계획했던 수술비의 3분의 1이 달하는 큰 금액이 모였습니다.
공통으로 요구하는 의료 기록들과 서류들을 천천히 준비하며 그동안 살아온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수술 이후 성별 정정이 된다면 일상 속 긴장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월세, 전셋집을 알아보다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진 않겠지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참 그런 기대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사람으로 상처받는 삶이었는데 사람으로 사랑받는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음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경험하며 삶을 나누겠습니다. 에지드립. 너 너무 창피한데. 희지야, 너도 어디 수술 안 하니? 나도 도움이 되고 싶다. 그렇게 썼어? 내 수술? 어디 안 하니? 그리고 수술 끝나면 가장 먼저 수영을 배우고 싶습니다. 강현주가 한 달 수강료 내준다고 했어요. 이미 성공한 삶 모두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거 한 세 분이 벌써 저기 수영비 내준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6개월 등록할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해. 평생을 배웠으면 좋겠네요. 수영을 그만두지 못하는 할머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끊어줘서 너 잘 다니고 있니? 맨날 물어봐. 너 이번 달 내가 보내준대. 에디 여기서 누가 에디야? 골라. 얘가 제일 얘가 또한 것 같아. 같은데. 정말 고마운 게 뭐냐면 내가 하는구나 확정됐다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이유를 계속 생각할 수 있었어. 그러면서. 예전에는 내가 부모님에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 가족에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증거들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증거였어. 근데 언니가 정 엄청 축하했어. 나 너 잘 받고 오라고. 해외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트랜지션 비용을 조금 보태준다거나 이런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그 메시지들을 다 담아서 쓴 거예요. 그냥 뭐 에디 하면서 말했는데 그 글들이 다 그러니까 나에게 약간 편지 같았어. 넘을 수 없는 벽에서 누가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해준 느낌. 그럼 그 좀만 그걸로 올라오면 진짜 스스로 갈 수 있거든. 아 내가 그런 위치에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아이 뭐 좋은 수술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해. 트랜스젠더 플레이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이제 이태원에 처음 왔을 때 뭐 주민등록번호 남자지만 내가 나를 스스로 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처음으로 접했고 트랜지션을 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거 정말 너무 넘기 힘든 벽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희진은 저렇게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거구나부터 시작해서 에디가 제 친구 중에 뭐 트랜스젠더라서 특별하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가까워지는데 정체성 같은 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큰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제 친구들 중에 제일 웃긴 친구 중에 한 명이고 에디의 그 정체성, 트랜스젠더라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항상 하게 된 얘기인데 저희가 그 워킹 홀리데이 갈 때 현금을 되게 많이 들고 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미리 갔으니까 계좌도 만들어져 있고 내가 돈을 맡아주겠다 하고 에디 계좌가 열리자마자 제가 계좌에서 계좌로 쏴줬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이상한 번호로. 은행이래요. 왜 그 사람한테 그 계좌로 그 돈을 보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를 she라고 제가 계속 지칭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에서 계속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반이니까 남자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 약간 어떤 성별 정정이 안 된 상황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아 이게 얼마나 불편할 건지 갑자기 확 그냥 같이 뭐 여행을 하면서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예약하고 이랬을 때 좀 더 내가 마음에 힘을 좀 얻었던 것 같아. 슬픈 표정을 지면은 나갈 게 알거든. 소리 지르면서 싸울 걸 알아. 둘 다 영어를 못하지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게 정말 든든했던 것 같아. 이제 온이를 같이 키우면서 좀 생각이 드는 거는 구조된 애인데 같이 키우자라고 했을 때 흔쾌히 주셔가지고 지금 서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선생님을 통해서 아, 이 가족이란 건 이런 것보다 생각은 약간 얼핏 내가 약간의 그 느낌을 경험하는 것 같아. 키워도 하면서 뭔가 서로 역할을 나누면서 이게 좋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하는지 알겠다. 그래서 진짜 사랑만 안 하면 되겠다. 정말 본인을 내려가면서 같이 그 얘기를 나왔어. 진짜 사랑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가족 형태를 꾸려가고 계시네요. 다양한 가족 형태. 멋있다. 생물학적인 아빠예요.
개 아빠. 생물학적인 아빠요. 이번 연도에는 이제 좀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이나 이제 주변에 같이 활동했던 당사자들이 이렇게 떠나는 걸 보면서 동생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많이 갔어. 그래서 아 이게 지금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제가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았던 분들이 여러분들이었어요. 작년에 약간 그런 트랜스 혐오? 약간 이런 장면들을 이제 몇 번 볼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저도 되게 단호하게 말을 못했거든요. 아, 머리 아프다 이러고 말았는데 항의 메일을 보내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거 하면서 맞서 싸워야 하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게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한 사람을 만나서 세상이 많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에디가 없었으면 아직도 나도 그런 편견에 갇혀서 에디를 상처 주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조금 무섭기도 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 힘든 순간에 뭔가 좀 버틸 수 있었던 어떤 그래서 진짜 고맙고 앞으로 좀 더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수술한다고 해서 내가 진짜 막 매일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지금이랑 사실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해. 그냥 일상 속의 어떤 긴장감들 그리고 내 몸에 대한 어떤 디스포리아로 시작된 어떤 이것들에 대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느낌? 물론 뭐 수술한다고 해서 뭐 트랜스젠더라는 타이틀이 막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뭐 영원히 그렇게 달고 살겠지. 근데 그래도 이제 나랑 내가 싸울 일은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은 들어. 내가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싸울 일은 없어질 것 같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내 영역 밖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좀 더 많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40살의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일 것 같아. 맨날 옛날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많이 나중에 뭐 큐어들 모여 사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 약간 아직도 그래? 전기 창살 해가지고 못 나가게 못 나가게 아침에 조회하고 막 40살이나 뭐 이제 이후에 됐을 때 동네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같이 옆에 살고 조그맣게 카페 해가지고 일하다가 오면은 같이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그냥 삶이 됐으면 좋겠어. 그 삶에 삶은 내 삶의 반경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뭔가 호흡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처음에 이태원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수많은 경험과 변화와 진짜 내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뤄내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계속 뭘 같이 하고 싶은 것 같아. 결론적으로는 그냥 같이 살고 싶은 것 같아요. 제 옆에서 저를 외롭지 않게 하고 싶은 거 용기 낼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저도 처음이거든요. 이번 생에 40살 트랜스젠더는 그래서 그때도 좀 재밌게 웃으면서 50대를 논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삶의 한 부분으로서 같이 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친구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따뜻한 분들이시네요. 수술 한번 더 하고 싶네요. 아직 안 했어. 하고 또 해. 하고 또 해. 안녕하세요, 연두 PD입니다. 에디의 이야기는 잘 보셨나요? 여러분도 에디를 위해 축하의 메시지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트랜스젠더의 소중한 삶을 축하하는 랜스야 생일 축하의 캠페인 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이 영상은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함께합니다.